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이슈 풀이해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명절 그 명절에 알면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 오셨다는데 네. 추석 때 그 스미싱 문자가 많이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정부가 이제 이번 추석 명절 때 예상되는 스미싱 문자 주의보를 좀 내렸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추석 명절 인사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URL 링크가 달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사하는데 링크 달릴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또 택배 이런 건 사기 문자가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미배달 도로명 불일치됐다. 그래서 도로명 확인해 달라서 링크가 또 달립니다. 이런 거 절대 또 누르시면 안 되겠고요. 또한 연말입니다. 곧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항상 그래요. 건강검진. 네. 예, 이번 연도는 이제 짝수 연도인데 건강검진 통지서 발송으로 상세 보기하면서 또 URL을 달립니다. 맞아요. 예, 궁금하거든요. 또 그럼 이거 뭐지? 그래서 절대 URL을 누르시면 안 된다.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미싱 문자 유형이 추석 명절 사칭이라든지 택배 사칭, 그다음에 리딩방, 뭐 수익률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 URL 절대 누르지 마시고 공공기관 사칭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거요. 지금 추석 명절이고요. 운전 많이 하실 텐데 도로교통 위반 벌금 고지서를 해갖고 마치 이게 내가 벌금 뭐 고지한 것처럼 위반한 것처럼 링크 누르도록 유도하거든요. 예. 절대 누르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인 사칭도 있습니다. 뭐 추석 연휴 동안 갑자기 뭐 별세하게 됐다 지인이 계속 뭐 인사차 뭐 URL을 또 보내는 쪽도 있는데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택배도 그렇고 부고 문자도 그렇고 네. 많이 받아보면 URL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다 이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뭔가를 눌러서 들어가게끔 해놓은 것은 일단 안 들어가는 게 장책이다.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할 수는 없어요? 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안 수칙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URL은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특히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거기 뭐 전화번호도 터치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클릭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앱을 다운로드하실 때 공인된 마켓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 이런 데 말고 URL 통해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절대 주의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정부지원금. 요즘에는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지원금 준다고 막 뭔가 날라옵니다. 절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금융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절대 개인정보 남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인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금전 요구할 때 이게 사실 스미싱 문자라든지 있으면 지인 사기에서 막 돈 꺼달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해서 그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3자를 통해서 그리고 팁은 내 폰이 해킹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제3자가 있으면 그분 거 좀 빌려서 이렇게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스마트폰에 많은 분들이 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바로 삭제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심하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URL을 눌러가지고 네.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것 같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두 가지 앱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배포하는 보이스 피싱 예방 앱인데 시티즌 코난. 네, 시티즌 코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악성 보이스 피싱 앱이라든지 원격 제어 앱이 나도 모르게 깔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탐지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악성 앱이 깔렸다. 그러면 이제 구별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엠세이퍼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인데요.
만약에 내가 M세이퍼. 예, M세이퍼. 요거는 이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예요.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이 개통된다든지 통신업체에서 뭔가 내 명의로 개통이 됐을 때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대포폰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근데 나는 이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피해 신고 접수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112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또한 24시간 무료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118에 하시면 되겠고요. 118. 네,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는 전화를 하셔갖고요. 피해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플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응급병원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사실 지금 응급실 대란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텐데 많이 쓰시는 이런 지도 앱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이 있는데 예. 이번 추석에는요. 이 지도 맵에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절 진료 아니면 응급진료라고 해서 탭이 위에 있을 겁니다. 아.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냥 그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딱 켜고 들어가면 네. 바로 위에 진료 이렇게 나온다. 예, 명절 진료랑 응급 진료 이렇게 두 가지가 위에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오는데요. 예. 명절 진료 탭을 딱 누르시면은 이제는 그 추석 연휴 동안에 명절 진료가 가능한 그 병원들이 또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당일 진료가 가능한 곳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요거는 딱 5일만 제공이 됩니다. 14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제공이 되고요. 응급 진료 탭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응급실이거든요. 요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공되기 시작했고 응급진료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제 지도 서비스에서 응급진료 탭이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예. 혹시 난 급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는 일반적인 지도 앱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앱에서 명절 진료, 그다음 응급진료. 네. 근데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야간에 아프다거나 뭐 이런 정보는 어떻게 해요? 네, 그 응급 의료 포털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이젠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응급 의료 정보 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털에 가셔갖고요. 응급의료 포털 이렇게 치면 바로 사이트 열리거든요. 예.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는 병의원 약국 정보가 제공하고 있어요. 명절 때 운영되고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 정보도 나오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아, 야간, 휴일 진료, 이 달빛 어린이 병원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가 아프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럴 때 응급의료 포털에 가셔서 병의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포털 이거는 이번 연휴 기간만 하는 게 아니죠. 아, 이거는 계속 있습니다. 항시 있는 거죠. 네, 항상 있습니다. 자, 또 명절 때 이제 용돈 주는 분들 많은데 새 돈으로 주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네. 신권 교환해 주는 휴게소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바꿔놓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깜빡 잊고 용돈 줄 신권을 못 바꿨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이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은행들이 갔어요. 그래서 10개 은행들이 입출금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의 이동 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모든 휴게소에서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각 은행마다 맡은 휴게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하행선입니다.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오늘입니다. 오늘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양방향에서 지금 신권교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객에게 쌀 2kg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공짜로요? 공짜로.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지금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 계시는 분은 꼭 한번 농협은행의 이동 출장소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부스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가서 신권교환도 하고 쌀도 받아갈 쌀도 받아갖고 오후 4시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농협은행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한번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겠고요. 예.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운영을 하는데 하나은행은 오늘입니다.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 하행선에서 또한 우리은행은 망향휴게소 부산 방향 하행선이죠. 여기에서 이동 점포를 또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가셔서 한번 신권 교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휴게소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네요. 아, 맞습니다. 몇 군데 없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에 이 대출 이자나 뭐 카드 대금 이런 것들은 다 며칠 동안 그냥 유예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많이들 이제는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확실하게 이제는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 대출 만기라든지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 뭐 연체 이자 없이요 19일까지 자동 연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식 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도 있습니다. 이게 연휴 직후로 지급이 이제 수년됩니다. 그러니까 미뤄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안심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9일에 그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그동안에 제보가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중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협회들의 비리, 그다음에 또 뇌물수수, 성폭력, 승부조작 등 70여 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그 대한사격연맹입니다. 네. 사격연맹이 전임 회장이 지금 직원 임금 체불 문제로 사임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후원금이 제때 안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그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포상금 3억여 원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발표를 했는데 간만에 국회의원이 세비 받아가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밥값을 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사격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랑 뭐 직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배드민턴 그 폭로가 된 부분도 배드민턴 협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문체부 감사 등등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참 체육계 비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진종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지금 해야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야죠. 네. 자,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저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5선의 최고령 의원이고 대정부 질문을 한덕수 총리랑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도 어떤 뭐 질타나 아주 뭐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뭐 이른바 티키타카 이러면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런 부분을 풀어낸 게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아 역시 좀 내공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또 법사위에서는 최고령자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원장을 이제 맡으셨는데 최상병 특검법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 이제 회부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역할이 또 상당히 컸다. 그래서 나를 이제 올드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골드보이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SNS도 올렸는데 어쨌든 정치적 내공을 무시할 수 없구나를 이번 한 주간 좀 보여줬던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밖에 나가 있을 때 뭐 손 들고 서 있어라라고 해라 이거는 좀 오버했죠. 그거는 조금 나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에 진입물로 갑시다. 송영원 변호사. 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이제 비정치적인 내용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도와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출연을 했다가 그 시청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번 주 목요일 12일에 그 배우 한선화 씨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채널명이 궁금한 선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출연했다가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조회수를 언급하면서 300만 가볼까 술도 갖고 오고 채널 이름을 화끈한 선화로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젠더 코드에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의원이 지난주에 그 딥페이크 범죄자 숫자가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는 댓글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이런 젠더 문제에 대해서 그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면은 큰 정킹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주에 네.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당장 그 출연한 영상이 비공개가 된다는 건 그 유튜버한테도 상당히 피해를 준 셈이 돼버렸네요. 네. 자,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진인물을 꼽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이제 등장시키는 경우는 이제 발언 중에 많지만 이번 주는 지지율 때문에요. 갤럽의 지지율이 네. 정말 너무 낮게 나왔고 취임 후 최저. 취임 후 최저였고 딱 20%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걸로 봐야 되고 심지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무서운 경고다 이렇게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20%의 지지율에서 이제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대안과 이것을 넘어설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을 현 시점에 할 것인가 그래 보이진 또 않아서 이게 굉장히 좀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뭐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으냐 왜 그러냐 뭐 제일 높은 게 일단 지금 이른바 의료대란 이런 게 꼽혔고 바로 이 얘기 넘어가 봅시다. 여야 의정협의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바로 받고 정부도 받고 급기야 대통령실도 오케이 했는데 뭐 지난주 이 방송에서도 이게 좀 바로 뭔가 좀 되려면 주초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바짝 노력을 좀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무슨 장차관 중에 뭐 누구 경질도 좀 네. 하고 뭔가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니 결국은 의사단체 아무도 참석 안 한다. 지금 답답한 형국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그 연휴 중에도 계속 의료계와 소통을 하고 접촉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는 지금 뭐 참여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섬세하게 그 발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로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신중하게 해달라라든가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모든 것을 의제해서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부 일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의 그 언급들도 있는 것 같아요. 25학년도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의료계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대화 참여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대화 테이블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마주 앉아야 거기에서 뭐라도 논의를 하고 실마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의사단체 안 오면 뭐 자기 안 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당도 사실 의사단체 설득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의사단체들이 한 두 개인가 뭐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 이랬을 때도 민주당은 그 테이블로 바로 협상이 시작하는 거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게 일단 의사단체 중에서도 아주 그걸 그 대표할 수 있는 의사단체 그리고 전공의 협의회가 나오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 한 논의가 진척이 되더라도 실제적인 현실에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네. 맞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문발차는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논의 테이블에 끌어오는데 유의미한 단체들, 의사단체도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고 여러 단체가 어떻게 보면 좀 난립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유의미한 협상 테이블이 이뤄져야 정말 유의미한 결론도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어쨌든 안도감으로 가다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강한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문제의식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5년도
정도도 한번 재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의사단체를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9명을 뽑아서 교육시키려면 교수도 충원하고 어쨌든 설비 같은 것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2026년도에 그것이 확 저감되거나 증원이 안 된다고 하면 교수를 뭐 내쫓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묻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 처리도 저는 당연하지만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한동훈 대표가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안에서 사법 처리는 뭐 이럴 필요 없다. 그냥 원칙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엇박제가 계속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좀 견제하는 움직임으로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도 이 반한 내지는 비한 이런 기류가 좀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일단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의사단체는 일단 내년도 입학 정원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지금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전면 백지화도 또 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백지화는 못하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의제에는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증원 발표한 것을 도로 물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의대 수시 모집 정원 3,118명이 기존 의대 정원 3,058명보다도 이미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절차를 중단을 시키고 의대 정원 증원분을 되돌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다만 의료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원하면 일단 협의체에서 의제에 올려놓고 대화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화의 과정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서로 확인이 되면 대신에 2026학년도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에 영향을 미쳐서 반영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에 대해서 단칼에 자르듯이 이런 것은 논의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입학 증원도 일단 전면 스톱시키자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도 1,509명을 다 이게 뽑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요. 1,509명 증원. 예, 증원, 네. 증원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연달아 가지고 그 계속 1,500에서 2,000명 순으로 이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의사단체한테 너무 강력하고 신상진 의원도 의사 출신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건 완전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저는 그냥 입문대를 나왔는데 한 200명 학생만 증원돼도 교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그렇게 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영상을 그냥 일반 사립대학들이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의실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인문사회대 얘기였어요. 근데 의사단체에서 의대가 이게 과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이런 장비가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것도 매년 2천 명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과학적 수치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점검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당연히 솔직하게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는 게 솔직한 태도이자 설득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의사단체도 저는 2025년도 이미 11대 1이 넘었습니다. 수시 전형. 근데 그걸 원점으로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지금 수험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수시에서 일정 정도 하고 이 정시에서 조율을 한다든지 이걸 열어놓고 우리가 논의 테이블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의사단체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했던 뭐 대통령의 유감 표명 정도는 나오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 너무 비토 목소리가 높으니까 논의의 한 축이 되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당연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모양새로 봐서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의사단체들, 전공의 단체들이 제가 볼 때 태도 바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의료계도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번 주에 국민일보가 했던 여론조사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의료계가 조건 없이 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응답자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사실 이 의대 정원 얘기 나오는 초반부터 의사단체는 국민들의 신망을 못 얻었어요. 사실 전반 계속해서 의사단체를 불신해요. 그리고 초창기에 잠깐은 정부가 상당히 지지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이 꼬이고 이 꼬인 일은 결국은 정부가 해결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해결 능력을 못 보여주니까 이제는 의사도 평점이 낮고 대통령도 낮고 정부도 평점이 낮은
양쪽 다 지금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고언 아닌 고언을 네, 하자면 네. 이 국정 운영이나 특히 개혁은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혼자 뛰는 달리기나 마라톤 같은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고 도구를 사용하고 또 공이 있는 구기 종목에 가까울 겁니다. 제가 그중에서 뭐 어느 특정한 종목을 꼽아서 비유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구기 종목을 배울 때 우리가 잘 못하면은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이 짚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정확한 자세인가, 올바른 폼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뭐 비디오 분석도 하고 많이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의료 현안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비디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을 배울 때 우리가 초심자가 잘 늘지 않으면 계속 그 가르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힘을 빼고 치라는 겁니다. 힘을 너무 뻣뻣하게 주고 세게만 치려고 하면 오히려 공이 잘 안 나가고 정확하지 않게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을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저는 그 이 두 가지가 지금 의료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기 종목이라는 건 팀플레이가 잘 돼야 계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팀이 완전 두동강랑 상태인데 무슨 팀플레이는커녕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제는 정부가 의사단체한테 당신들이 대안내놔라 이러고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아요. 국정운영의 주체는 의사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국정운영의 어떤 그게 미치는 대상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대안일지 치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처음에는 반등하는 요소였어요. 대통령이 의대적으로 예, 확대하겠다고 예. 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최저치를 찍었을 때 가장 큰 비토의 이유 18%가 의대정원에 대한 부정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위기신호로 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의 행보는 최근에는 정말 아주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등 돌리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70대, 영남,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단체의 어떤 방향 모색을 그거는 선의에 기대는 아주 나이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거는 어떻게든 키를 쥐고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진짜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으니까요. 저보고 무슨 해법이 있느냐 물어보면 정말 저도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냥 일반 국민의 심정을 제가 그냥 한두 마디로 대변하면 정부는 참 바보 같고 의사들은 너무 밉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이죠. 한마디로? 네. 의사들은 맞습니다. 너무 미워요. 그냥 막무가내로 저 여기까지 왔는데도 백지화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정부도 너무 바보 같고 어떻게 일을 계속 여기까지 꼬이면 안 되느냐. 이런 심정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의료개혁을 어떻게든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일부 의사단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료개혁 자체를 완전히 무리로 돌리고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개혁 과제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의료 현안을 못 풀고 의료 대란이 점점 심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직접 의료계와 1대1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기 어려우니 여당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인데 그런데 네. 그게 지금 별로 전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정부가 이 대화의 여건이 성숙되도록 조금 더 여당의 공간을 열어주고 더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무엇을 합의해 오더라도 정부는 대통령실은 다 받겠다. 저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이 여야 의정협의체가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뭘 합의해도 다 받겠다? 그 정도는 25학년도 백지화도 받겠다? 그건 실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할 수는 없죠. 지금 입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단 찻대고 포대고 양보하고 일단 국민 여론 업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는 여론전으로 해야 되고 국민들도 약간 양분된 겁니다. 아 의사들도 뭐 이해는 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2025년도까지 영으로 하란 소리야? 이걸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정부는 너무 무기력하고 왜냐면 이렇게 지지율 지표가 나온 날도 이렇게 개혁 세력에는 뭐 이렇게 항거하는 집단들이 있다 이런 인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이 의사단체들을 좀 밀어붙이기 위한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다. 우리는 박민수 차관도 경질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렇게 했고 대통령이 유감 표명. 근데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이 첫 발을 왜 안 떼시는지 전 그게 좀 의아합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인가 방송하면서 제가 월화수 중에 뭘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랬는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죠. 지금 이 연휴 이후에도 별로 전망이 밝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본격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귀경 방향 차량 정체는 추석 당일인 17일에 가장 심할 전망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본격 정체가 시작됐지만 서울 시내는 비교적 한산한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청담 사이 3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는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홍지문터널 입구 3차로는 고장난 차 서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에서 밀리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천안에서 천안 분기점까지도 정체입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까지는 약 20km 가까이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더 가서는 호법 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원주 분기점에서 원주 더 가서 새마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시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도 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 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 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 변호사. 네, 이번 주 화요일이죠.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답변입니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 75세의 국무총리가 오랜만에 그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울림 있는 한마디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금주의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그 진행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사실 장관들에 대한 망신주기나 어떤 프레임 씌우기 그다음에 아니면 말고식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그 국제회의 참석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을 양해하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놓고도 장관들이 국회를 능멸했다 이러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다가 나중에 도장 찍은 게 나와서 뭐 망신 아닌 망신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대정부 질문의 전반적인 과정을 돌아보면은 이 한덕수 총리의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상당히 상황을 꿰뚫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이번 주간이 대정부 질문 주간이었으니까요. 한덕수 총리를 저도 꼽아왔는데요. 전 대단히 놀랐던 게 뭐 이렇게 유의미한 발언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몰랐고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 사례 잇따르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했더니 과장된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앉아있던 다른 의원이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라고 외치니까 가짜뉴스입니다 라면서 엄청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가짜뉴스고 죽어나가요? 어디 죽어나가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 화를 내면서 아 저는 이 단면을 보고 이 정부가 이 이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분이 본인의 아주 단독적인 사고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저는 이 정부의 기류를 그냥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 주의 한마디였습니다. 뭐 의료 대란 네. 이야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뭐 그 정도 그냥 말씀들만 듣고요. 네. 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 방조라고 네. 하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야당은 이건 바로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전주니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으로 빨리 가자 뭐 이건가요? 어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 선행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직 수사가 무르익질 않아가지고 오히려 문제 의식은
이런 사안을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게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는데요. 1차 주가 조작은 심지어 시효가 넘어서 처벌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조차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사기관의 사실상 방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요. 손모 씨는 쩐주지휘여서 김건희 여사와 지위가 유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공범,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니까 공범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 주가 조작 이뤄지고 있는 거 알았던 것 같아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방조범의 법리 이래서 의견 개진을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검사님 이렇게 의견 개진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공소장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안 되면 예비적으로 방조라도, 방조라는 건 범행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 100억을 대출받아서 대출받을 때 조건이 우량주 투자였어요. 주식. 근데 30억 원을 그 당시에 잡주인 도이치모터스에 몰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회하고 하려고 할 때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걸 도이치모터스 일당들한테 이자를 또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법원이 이 사람은 최소한 인지하고 자기 돈을 이렇게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주가 조작을 용이하게 해줬구나. 이거 방조다라고 했어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훨씬 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과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 매도를 김건희 여사가 냈다는 걸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로 8만 주를 3,300원에 던져주셈 뭐 이런 문자를 던지고 알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라고 한 정확히 7초 뒤에 전화 매도를 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한 녹취까지 있습니다.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지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방어 논리로 폈던 거. 이 정부가 1심에서 손모 씨가 무죄가 나오자 이것 봐라. 김건희 여사 아무 문제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거든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그 증거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공소시효 말씀하셨는데 그 1차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2010년 10월 20일까지일 겁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10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공소시효가 그 부분이 완성된 것은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일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이 지금 방어 논리로 1심 무죄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그 1심에서 그 손모 씨에 대해서 나왔던 무죄 판결 이걸 근거로만 해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본다면 또 진작에 처분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7월 20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지금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처분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80여 명의 전주 중에서 가장 뭐 많은 관여 정도가 있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이 사람을 2심 재판부는 방조범으로 본 마당에는 그러면 이제 이 전주가 한 80여 명 되는데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이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다 봐야 될 겁니다. 인식의 정도가 모두 다 갖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처분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움직인다. 그 9월 7일에 이미 저기 대통령의 장모도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김건희 여사건이 뭐 쭉 이어지는데 뭐 명품백으로 쭉 이어지다가 다시 또 도이치모터스가 또 한 번 불거진 거고요. 이제 또 이런 와중에 뭐 지난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뭐 마치 공무원한테 지시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이게 대통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영부남 얘기가 나오는 행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여당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의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사는 사실 자중해야 될 때 선거가 있거나 이럴 때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등장해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설 때는 어쨌든 대통령과 국민들께 뭐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또 추석 때는 등장
운영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정무 판단이 맞느냐, 국민들이 기꺼이 지금 보기를 좋아하느냐와 관련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국민 법감정과 너무 달라요. 이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권익위, 검찰,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되게 낯선 광경들, 영부인이 어떤 행보 하실 수 있죠. 뭐 쪽방촌에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신 사진도 네. 나오기는 했는데 경찰들을 일동 대동을 하고 이게 손짓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릴 권한이 일단 김건희 여사에게는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 지위예요. 그렇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넘어도 한참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행보만 한다. 국민들 박수받을 행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 이제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거 하고 정무적인 평면하고는 별개죠. 그리고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그 도와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 이제 유경수 여사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영부인의 롤 모델로 평가받는 일입니다. 일종의 관행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뭐 경찰, 소방, 뭐 인명구조, 응급구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뭔가 격려하고 응원을 하는 행위 자체는 좋은 의도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것을 이제 그러면 사진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지. 사진과 발언 내용. 그 이제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는 대통령 배우자가 선출된 그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치 이슈의 하나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정무적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그 정무적 판단이 고도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정무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은 그것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진 공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정무의 영역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앞서 제가 이제 그 의도에 관해서 의도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떠한가, 예. 또 국민들의 시선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헤아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무적 판단이 세심하게 이루어지기를 앞으로는 좀 기대해 봅니다. 우리 송영원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라 굉장히 말을 이렇게 골라가면서 조심조심하시는 게 조심조심하셨는데 예. 한마디로 말해서는 대통령실에 이 김건희 여사 보좌하는 지금 이 부속실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 정무감과 형편없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솔직히 여당 대변인이고 또 여당의 지도부 얼마나 좀 부담스럽고 이게 추석 앞두고 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석 밥상 민심 뭐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그것 때문에 뭐 일찍 처리하니 마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추석 밥상에 떡하니 김건희 여사를 올려준 건 김건희 여사 자신이에요. 이 대통령실인 예. 겁니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랑 어쨌든 만나서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왕따 비슷하게 몇몇 편한 분들만 불러서 하실 게 아니라 이 국면을 타개해야 되고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 앞에 놓여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예. 말씀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행보도 응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행보도 집권 여당한테 부담될 겁니다. 잠깐만 덧붙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정무적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정치에서는 내가 할 말과 남이 해줘야 되는 말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정무적 판단의 기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진 공개도요. 예를 들면 저 그 자살 예방하는 분들 또 인명구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명절 때 얼마나 힘드시냐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공개를 하는 거하고 네. 그런 어떤 격려 방문을 받은 분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 내가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추석 때 와서 또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고 좋더라 라고 어딘가에 올려서 그게 미담처럼 전해지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네.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 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어느 정도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최소한 그 쪽방촌 가서 말없이 봉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공무원들을 쭉 세워놓고 뭐 뭔가를 지시하는 그런 어떤 왜 어느 감각에서 저런 판단이 나올까라고 하는 게 참 어쩌는 면에서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실 거고요. 자 이제 야권 쪽으로 가보면 지금 뭐 우리 장윤미 변호사한테 제가 이 토론하면서 계속 탄핵 얘기 물어보면 아 민주당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 의원 9명이 포함된 의원 탄핵 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건 이제 공식화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명단을 보고 조금 놀랐던 거는요.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를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공적인 이런 입장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도 아닌데 여기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류되는 몇몇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뭐 대표적인 전 박수현 의원, 복기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인데 이 왜 들어가게 됐는지와 관련한 그 입장을 밝힌 글을 봤더니 일단 대통령이 너무 낮은 지지율, 단순히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쨌든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데 그럼 대통령이 과연 바뀔 것이냐? 바뀔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객관적으로 여러 상황상 그러면 지난 탄핵 때는 사실 국민이 견인하고 이제 민주당이 좀 따라가는 형식이었고 그때는 안철수 의원의 역할도 상당히 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인원수가 많지도 않고요. 이게 민주당의 또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서 이게 얼마나 정말 폭발력이 있고 무엇이 어떤 뭐 역할까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고 좀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엄연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건데 거죠, 그런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 위반 행위라고 확정할 만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행위 그리고 뭐 여러 뭐 이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일반 공무원 탄핵과는 또 달라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중대하게 있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좀 굳어진 판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사안이 무르익기를 이 문제의 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고 이거는 지금 문제의 식의 단초를 좀 드러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송근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여기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호하게 탈퇴하라고 지시를 하고 만약에 거부하면 이것은 민주당에서 징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당론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을 보니까 몇 명이 아주 화려해요. 뭐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군의 날과 조선총독부 창립일이 겹치는 게 우연이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고 김준혁 의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 여성과 성에 관련된 막말 뭐 이대생 성상납 과거에 그 이런 발언으로 뭐 굉장히 많은 물의를 빚었고 김정호 의원 그 김포공항에서 공항 기관이 보안 검색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갑질해가지고 큰 물의를 빚었던 분 아닙니까? 민영배 의원은 탄핵으로 발목대기를 분질러놔야 된다 이런 또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인가 구형을 받아서 또 검찰이 법정 구속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뭐 그런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탄핵 연대라고 하는 거를 구성한 분들의 몇 면이 참 한 분 한 분 예사롭지가 않고 여기에다가 그 위원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의원까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탄핵 연대라고 하는 것이 결성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탈당하라까지는 심하면 뭐 이건 그 자중해라 뭐 이런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장윤 변호사 어떻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건 또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의원 개인의 헌법적 자유다. 예, 그렇고 이게 뭐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원들이 지역 민들 만날 때는 대통령에 대한 비토 목소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듣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 정부 이거를 저는 오히려 위중하게 삼아야 되지 않을까 위험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진짜 무리하면요 엄청난 역풍 불 겁니다. 당연하지만요 민주당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하는데 방해하고 발목 잡는 거냐 지금 기류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 보이거든요. 민주당이 계엄도 막 국민의힘에서 외계인이다 이거 실체가 있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 못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어떻게 새겨야 되는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몫인 거예요. 탄핵을 그렇게 깃발을 들고 우리가 추진해보겠다라고 소수 인원이지만 야당 의원들이 결합을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게 비교적 큰 파장이 큰 역풍이 없다? 이거는 정말 엄중하게 새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의료개혁에 관해서 비디오 분석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서. 그런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의료현안 문제 이런 것을 잘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돌아보고 고쳐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탄핵 사유도 없고 헌법재판소 가도 기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단체를 결성을 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예,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의도가 없다면 단호하게 탈퇴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으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대선 이후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뭐 차기 대선 아직도 한참 남은 상태인데 벌써부터 이런 말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반응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선에 한번 졌고 그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빌드업해서 정말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싱크탱크 여러 당내 조직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바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예, 나중에 예. 차후예요. 그건 탄핵을 전제한 건 아니고 그러면 현안 파악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실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들께 효능감 드릴 수 있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준비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항상 미리미리 예. 준비하자. 예, 그런 그거는 수권정당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이게 뭐 섀도우 캐비닛이다 내각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예. 이제 민주당의 비주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적 한계를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좀 느꼈다는 거고 그런 인재 영입이든 어쨌든 당과 관련해서 한번 뭐 선거 때는 우르르 들어왔다가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끈이라 예, 그걸 계속 가져가던 취지. 송부로서 한 말씀 코멘트 하시면. 이 섀도우 캐비닛 얘기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만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이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섀도우 캐비닛이 발표된 사례도 없어요. 과거에 오늘 장 변호사님께서 금주에 뜬 인물로 선정하셨던 박지원 의원 예. 유명한 말을 2017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표될 수 없는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사무국장을 누가 할 거라고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 왜? 한 명을 지명하면 나머지 네 명은 그 순간부터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점에서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낙선 운동을 하죠. 적이 될 수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 민주당에서 이런 섀도우 캐비닛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저는 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 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두 개가 10월이나 11월에 나옵니다. 거기서 중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도 크게 흔들릴 건데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민주당에 흔들림 없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주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이런 뉴스를 법원도 볼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도 내가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인데 예. 나에 대해서 감히 중한 유죄 판결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환기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잘 판결할 것이다 네.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냥 좀 더 폭넓게 우리 인재를 더 영입합시다 해도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무슨 내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 이것도 오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추석 잘 세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2부 시간에는요. 2024 추석 기획 갈 수 없는 고향 준비해놨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 좀 두 분 초대해서 안타까운 사연 들어보는 시간 내일 오후 1시부터 저 꾸미겠습니다. 네, 조용필이 부른 꿈 들으면서 오늘 마치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